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이성 요권 28인 뉴스입니다. 어제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문홍림 동네 이성 당위원회 서기는 동네 이성 인민운동위원회에 1분기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부수와 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동네 이성의 사람, 종교, 민족, 정치적 안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성당위원회와 성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인민운동을 진지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도, 지휘, 문서른 방향에 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법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덤벼라는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를 근로하며 문홍림 성당위원회 서기는 현재 상황에 직면하여 각 단위, 지역 및 단체 조직이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당위원회 서기는 인민운동위원회 조국 전선 성에서 기족하지 단체에 이르는 대중조직이 정부와 지속적으로 합력하여 프로젝트 개선을 위해 표면은 인계 사람들은 선전하고 동원한 것은 제안했습니다. 기관 단위, 지역, 특히 경찰, 감찰, 국가기관은 당과 국가의 지침, 정책 및 법론에 정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맞는 간부를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부는 방금 총리에게 120조동의 사회주택 및 노동자 주택 신용 패키지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건설부의 검토에 따르면 건설 투자 허가를 바깥 사회 및 노동자 주택 프로젝트가 100회나 있지만 지역들에서 프로젝트 목록은 공개하지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아직 투자 전철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건설부는 120조동의 신용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재, 정책 및 법론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 부처, 지점 및 지역은행과 합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계속해서 여러 주로 지역과 합력하여 사회주택공급, 노동자주택공급, 오래된 아파트 건물 개조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촉구한 것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통신, 부동산, 증권, 보험, 은행은 제외한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상품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1% 인하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2년 세금은 줄이 지원 패키지는 소비 수요를 자극하여 생산 및 비즈니스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세금 계산서가 간소화되어 모든 상품의 세금은 줄이가 적용되고 기업이 서로 작업비 압박은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하반기 VAT가 8%로 인하되며 올해 예산은 약 24조 동의 수익은 이룬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보리는 어제 지난 며칠 동안 전론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폭력적인 분쟁에 대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 대사 라나 루세이바는 안보리 회의 개막식 발표에서 우리는 2023년 1월 20일 통과된 안보리 2장의 서명은 반복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완전히 존중하고 민간인은 보호하라는 요청을 포함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월 20일 안보리 2장의 서명은 이스라엘이 국회의 분법 전조 기치를 합법화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수전제의 새로운 전쟁존 아파트 건설 계획은 추진하겠다고 반포한 것은 비난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분이지만 이는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에 관한 서명을 반포한 것은 지난 9년 만의 저임입니다. 코펠리니쿠스 대기 모니터 센터는 캐나다 동부와 서부의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산문들이 기록적인 억유천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불은 캐나다 동부와 서부 지역에 건조 약 7,600만 제곱킬로미터의 소비 타면서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수는 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은 합친 총 분남 면적보다 더 큽니다.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해체로 인한 배창루는 위성 모니터링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동네 유성 요군 28인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